이런 상황 속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처음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사건을 가져오는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간 걸로 보입니다.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. 서울중앙지검장은 매주 목요일 검찰총장에게 정기 보고를 합니다. 어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. 이 때문에 오늘 첫 대면 보고가 있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김건희 여사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데다 이번 검찰 인사를 놓고 총장 패싱의 불신임 논란까지 있어 더 주목됐습니다. 오늘 대면 보고에선 김 여사 수사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의혹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걸로 보입니다. 검찰 인사 뒤 여야 모두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. 야권에선 이번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뒤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중앙지검 지휘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. 여권에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끈 검찰이 야권 수사에 미적거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의혹이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. 오는 20일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. 그리고 이달 말 중간 간부 인사가 마무리된 뒤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JTBC 박병현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